특별 공연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? 아, 오늘은 제가 뭐 와서 인사말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. 정말 우리 시감에 젖어서 저도 좀 힐링하고 좀 마음의 치유도 받고 시문하게 잠시나마 한번 견눈질을 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자 왔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지요? 네. 밖에는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모처럼 시민들이 6월 폭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좀 약간 선선한 날이 펼쳐지고 있어요. 그런 가운데 우리 정약용 도서관에서 이렇게 멋진 시문학의 정수 신앙송을 하시고 2부에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을 주제로 또 낭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. 1부에서는 충무파 시인을 중심으로 했고 제가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마석에 조지훈 시인님의 그 유택이 있지 않습니까? 어머님 묘소와 함께 그동안에 남양주시에서 뭐 2012년에 조지훈 시비도 건립하고 이런저런 시문학제도 열고 노력을 했습니다.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만 그 시문학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또 조지훈 시인의 그런 어떤 가족, 유족들을 입장에서 보면 남양주시의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기대만큼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 지금 아드님이 외교부 장관대에 계신 건 아시죠? 그분이 1년 전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. 경북 영양이 고향이신데 그 산소만 그쪽으로 옮기면 영양에서는 시문학관 지어주고 거기에 조지훈 성지를 만들어서 전국의 관광명소로 만들 텐데 시문학의 본고장으로 만들 텐데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개인적인 돈으로 우리 아버지 조지훈 시인 또 할머니 여쭙을 관리할 수 있겠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? 그쪽에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고 거기 GTXP 마성역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다. 이곳에 마석근린공원으로 다 일정한 공간을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할 수 없도록 하고 조지훈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주가 그래도 시문학이 잘 자리 잡고 조지훈 선생님을 비롯한 총론파 시인들의 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그 시문학 수준 그리고 우리 그래도 문학과 역사 예술 문화가 있는 남양주를 좀 만들자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마석근린공원을 이만큼 개발 못하게 지정해 놓고 앞으로 그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조지훈 시인님과 총론파 시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또 시문학 또 시인들이 또 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멋지게 저희가 잘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에 대한 시소식이고 이렇게 뜻깊은 시낭송에 열어주신 우리 다사무라예술진흥원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뭐 이사장님 계시고요 또 우리 원장님 계시고 또 전임 초대 이사장님들 다 계신데 또 우리 이사님들 계시고 우리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정말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어서 잘하고 계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말씀 잘 경청하면서 잘 배워가면서 그래도 문학이 문학의 향기가 꽃피우는 남양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오늘은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 가장 시문학에 심취되어 있는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 여러분.